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19년도 제 1회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텐데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제 문제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R은 10이고, 자, C가 33 마이크로 패럿이고 L이 20밀레이다. 직렬열의 공진 주파수는 얼마냐? 제 기출문제고요. 반복해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진 주파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자, 2파이에다가 루트 L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곱하기 루트. 자, L값이 들어가죠? L값은 지금 20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값이 들어갑니다. 33 마이크로니까요. 10에 마이너스 6승. 자, 2분의 1 값에서. 자,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얼마야? 196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비교적 쉬운 그런 계산 문제다. 이제 공식만 알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22번입니다. 자, PMPN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소자가 아닌 것은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러니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만에다가 이제 뭐를 이제 삼가 원소를 혼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 또는 이제 저마늄에다가 5가 원소를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3가다 보니까 이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멍이 하나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전공 또는 양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포지티브 플러스 극성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N형 같은 경우는 5가다 보니까 전자가 남아요. 요 전자. 요거 갖다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라 하죠. 그런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정류가 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한 것이 자, 바로 PN 접합이죠. PN 접합. 이런 이제 PN 접합 기능을 갖다 이용해서 자, 정류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죠. 다이오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PN 접합이니까 4층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부적으로 우리 SCR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실리콘 제어 정류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성 3단자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구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TO 이제 자기소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단방향성 3단 주사하고, 그 다음에 PMPN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SCR은 이제 실리콘 제어 정육이고, 단방향성 3단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다이오드 심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 A,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자, G를 하나 걸어줍니다, G.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은, 애노드라는 거고요, 애노드. 여기는 이제, 게이트가 되고요, 게이트.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캐소드, 이렇게. 자, 볼수 있어요. 애노드, 게이트, 캐소드. 그래서, 방향 자체가 단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실리콘 제어 정육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아, 이제, 쌍방향이다. 그래요, 쌍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심벌을 이제 그려놓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게이트가 여기 있고, 자 T1, T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쌍방향성 3단자고, 그다음에 SCR 두 개를 역병으로 접속한 구조다. 네, 다이오드는 이제 PN 접합이고 정류 기능한다. 자, GTO야. GTO 같은 경우는 단방향성 3단자죠.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거는 SCR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심벌을 갖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게이트인데, 자, 게이트에 들어가는 전류 방향을 다르게 해서, 자, 이 SCR을, 즉, 사이트라는 장치를 갖다가 동작시킬 수도 있고, 얘를
오프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호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능이 가진 것이 바로 GTO예요. GTO. 그러니까 게이트 턴 오프 사이터를 갖다가 GTO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기소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오면 GTO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정량으로서 우리 고전압 대절 용량 기기에 주로 쓰는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실리콘 정류기 또는 실리콘 제어 정류기 이렇게 해서 관련된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